부산 광역시 서구의 한 대학병원. 하루에도 몇 번씩 밀려오는 극심한 통증. 숨쉬는 것조차 힘겨운 한 사람. 한 달 전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이철민 목사입니다. 선생님이 검사한 것 때문에 하자 있어요. 일부러 시키고. 점점 더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야. 조금씩. 마음을 졸이며 그 곁을 지키는 홍화정 사모.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을 거라곤 단 한 번도 상상조차 못했을 정도로 건강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식품 같은 거 종합 비타민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먹는 게 좋아요? 비타민은 괜찮은데 뭐 산삼, 뭐 인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초, 단약 이런 거는 좀 안 나오네요. 아, 그런 걸 날것 이런 거는 조금 별로 안 좋아요. 단순한 두통인 줄 알았는데 상태는 훨씬 심각했습니다. 말을 잘 못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그러니까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어지러워가지고 이렇게 막 좀 기운이 없어서 혼자 걷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그냥 머리에 좀 뭐, 그러니까 뭐 이런 혈관이나 이런 쪽으로 좀 이상이 있나 그렇게 하고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폐에서 머리로 전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폐암 4기로 판정이 되고. 40대 초반에 생각지도 못한 암 환자가 됐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암세포가 번진 상태. 아무리 암이 소리 없이 찾아온다지만 이 지경이 되기까지 모를 수 있었는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힙니다. 대학 시절 하나님을 영접한 이후 내려놓을 수 없었던 목회의 꿈. 부교역자지만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던 이 목사에게 암 판정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신이 있었고 뭐 특별히 아픈 데 없었고 그래서 뭐 설마 뭐 폐암이나 위암일까 그래서 전혀 그 암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근데 이제 일단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나도 아플 수 있구나 그걸 느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제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가 나의 사명인가 이런 생각 들고 충격에 빠진 이철민 목사를 일으켜 세운 것은 가장 가까이에서 이 모든 고통을 나누고 있는 홍화정 사모 덕분이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이후 매일 들리고 있는 방사선 치료실. 말로만 듣던 독한 치료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몰라 처음엔 두려운 마음도 컸습니다. 하지만 고생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무리 힘든 치료라도 꿋꿋이 받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홍화선 사모는 더 가슴을 졸이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봅니다. 이제 시작인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치료들을 남편은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또 못 보겠네요. 그래서 분명 힘들고 괴로울 텐데도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하는 이철민 목사. 그래도 그래 안 힘든 건 방사선이라서 그냥 지금도. 고된 치료 후 짜증을 낼 법도 하건만 아내가 걱정할까봐 투정 한번 안 하는 속 깊은 남편.
오늘도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 밤 홍화정 사모는 병원에서 한 시간이 넘는 거리의 사택으로 향합니다. 남편 간호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지만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삼남매 때문입니다.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는 교회의 사택. 하루 종일 별일은 없었는지 걱정스런 마음만큼 발걸음도 빨라집니다. 제일 먼저 반기는 막내 여진이. 별일 없었어? 아무것도 없어요. 어?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한창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첫째와 둘째. 엄마 곁에서 떨어질 줄 모르는 여진이는 엄마의 손길이 그리운가 봅니다. 못 갈 수 없는데. 아, 근데 오늘 밤마다 너무 그래요. 식사 시간을 훨씬 지나 서둘러 아이들의 저녁을 준비하는데요. 엄마가 없는 시간엔 아이들 스스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집에 내가 못 오고 병원에서 자야 될 때는 자기들이 또 다 챙겨 먹어야 되니까 반찬까지 자기들이 만들어서 또 해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신경 쓰이고 청소도 해야 되고. 엄마!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 응. 엄마도 보고 싶었어. 오늘 뭐하고 대진이랑 뭐하고 놀았어? 뮤직카페에서 예은이랑 비에 다니고 놀았어. 비에 다니고 놀았어? 특히 구순 9개월을 안고 태어나 100일 때부터 수술을 받아야 했던 여진이를 생각하면 엄마는 더 안쓰럽습니다. 휘어진 코연골이 굳어지지 않도록 매일 약을 바르고 실리콘까지 끼워줘야 합니다. 8시가 훨씬 넘은 늦은 저녁 식사 시간. 아빠는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빠 좀 괜찮아요? 가슴 쪽에 통증이 오나 봐. 잠을 좀 주무신대. 언제부터요? 방사선 치료 하고 나서부터. 밥은 잘 드신대요? 밥 계속 푹 드세요. 아픈 남편을 돌봐야 하다 보니 집을 자주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 하루 종일 엄마를 찾고 따라다니던 막내는 벌써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선 미안하기만 합니다. 많이 아프죠, 마음이. 많이 아프죠. 예. 근데 이렇게 좀 잘 떨어져도 마음이 아프고 막 예, 달라붙고 이렇게 해도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든 좀 마음이 아픈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다시 나가려는 엄마의 기척 소리에 깨어버린 막내. 6살 여진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는 너무 큰가 봅니다. 그렇게 눈물과 땀이 범벅이 된 아이를 안고 한참을 달래고 달래 겨우 재운 홍화정 사모. 여진이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옆에 있어줄 수 없는 현실 앞에 엄마의 마음은 더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도 잠든 여진이를 뒤로 하고 집을 나설 차비를 합니다. 저렇게 막 엄마한테 매달린 애가 아니었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다 보니까
좀 내가 많이 불안해진 것 같아요.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도 잠시, 남편이 잠들기 전까지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 시간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혼자 지내고 있는 몇 시간이 하루보다 더 길었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방학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애들 잘 있어요? 애들 잘 있어요. 오늘 서원이 방학하고 예진이는 막 예진이하고 놀다가 막 신나가지고 할만하고 잘 감당해. 할만해 진짜. 아이들을 보고 싶어하는 이 목사를 위해 바쁜 틈을 내서 막내 여진이의 영상을 담아왔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여진이의 응원을 보고 나니 고된 방사선 치료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 없이 잘 지내고 있는 대견한 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죽음 한쪽에 발을 걸치고 있는 남편과 엄마 품이 그리운 세 명의 아이들까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이 모든 가족들을 돌보는 홍화정 사모의 고단한 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오늘은 편히 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른 아침, 아빠 엄마가 없는 마산의 사택에서는 막내의 울음소리가 아침을 깨웁니다. 일어나자마자 엄마가 없어진 것을 알고 여진이의 울음이 또 터져버렸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간 이후 아침마다 영락 없이 반복되는 일상. 우는 막내를 달래가며 아침 준비를 하는 여경이도 겨우 15살입니다. 고생하시는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거뜬히 해내야 하는데 매일 여진이를 깨워 등원시키는 일이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조촐한 주먹밥이 전부지만 그래도 아침은 꼭 챙기는 기특한 여경이. 더 먹을래? 이런 언니가 있어 참 다행입니다. 언니 손을 잡고 집을 나서는 여진이. 어느새 눈물도 뚝 그쳤습니다. 엄마 병원에 계실 때마다 제가 좀 데려다 주는 편이에요. 엄마. 오빠는 바쁘니까. 엄마는? 엄마는 좀 만날 거야. 하루빨리 아빠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날을 여진이와 여경이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서도 분주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머리 감고 오늘 이발하러 가려고 안 했나? 이발할까?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기력이 약해진 이 목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 홍화정 사모가 챙겨야 할 부분은 점점 많아지고 있죠. 한 달 전만 해도 세상에 못할 일이 없던 든든한 남편이었는데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안쓰러워집니다. 평생 나쁜 마음 한번 먹은 적 없는 남편에게 도대체 왜 이런 암세포가 자리 잡은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편으론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면 이런 몹쓸 병에 걸렸을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치료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그날 오후, 홍화정 사모는 병원 수납 창구에 들렀습니다. 그동안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을지 확인해보기 위해서입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철민님 맞으세요? 중간 정산 고지서를 받아본 홍화정 사모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입원한 지 불과 일주일. 여러 가지 검사와 치료 비용이 더해진 병원비는 이미 200만 원을 훌쩍 넘긴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고 이제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한 것도 아닌데 지금 뭐 사역하고 자립이 받는 거로 사는데 이제 사역도 그만해야 되고 하니까 들어오는 건 없는데 예, 치료는 계속해야 되니까 조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막하죠. 예.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홍화정 사모를 힘들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암투병을 해온 터라 약을 먹으며 근근히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 달에 유방암 진단받고 수술하고 예, 이제 항암 치료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항암 치료와 함께 먹는 항암제 약 먹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다 보니 막상 자신의 몸은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요즘 들어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집에 있는 아이들도 눈에 밟힙니다. 암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남편의 치료 과정을 생각하면 홍화정 사모의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날 밤, 이철민 목사와 홍화정 사모는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병원 안에 자리한 예배실을 찾았습니다. 사람의 의술이나 약으로 고치기 힘든 병,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이철민 목사 부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결코 내려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남은 시간들을 변함없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폐암 말기 판정. 이미 암덩어리는 머릿속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엄마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린 세 자녀가 있는 한 이대로 포기할 순 없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가정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 CTS